선물은 가격보다 정성이라지만 청탁금지법에 또 지갑사정도 안 좋은 올해는 명절 선물 선택이 더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과거의 명절 선물들 기억나시는지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명절 선물 변천사를 김영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 선물 주고받는 것조차 사치였던 1950년대. 그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밀가루나 쌀, 계란을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60년대로 넘어왔지만 주부들이 가장 받고 싶어한 선물은 설탕과 비누, 조미료 같은 생필품이었습니다. 대개 전부 다 생활에 쓰이는 그런 물품들로다가 많이 했지. 조미료 이런 건 이제 음식분에 들어가는 그런 세트 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지. 경제 개발이 시작된 70년대 생활이 조금은 여유로워지면서 선물도 풍성해졌습니다. 각종 선물 세트가 나타나고 어린이들의 꿈이었던 과자 종합 선물 세트도 이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진 80년대는 넥타이와 과일처럼 선물은 고급스러워지고 종류도 3,000가지 이상 늘었습니다. 90년대에는 갈비, 굴비 세트와 함께 꿀과 인삼 같은 건강식품이 인기를 누렸고 상품권도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선물이 고가와 중저가 세트로 양극화됐습니다. 와인부터 올리브유, 각종 건강식품까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식품 같은 거 오래 또 보관하기도 그렇고 또 자기한테도 안 맞는 것도 많더라고, 들어오는 선물 중에. 근데 뭐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요즘 챙겨 먹으니까. 최근엔 효소와 천연 식초 등 각종 힐링 제품에 IT 기기까지 선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이 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고급 제품이라든지 좀 사치품 쪽으로도 선물이 좀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요. 세월을 거치면서 선물의 품목은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선물에 담긴 정성이나 배려만큼은 한결같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